루루루. 이게 뭐지? 어, 뭐야, 버터. 올리. 이거는 계란을 이렇게 중타시켜서 쓰레기처럼. 진짜요? 근데 너무 뜨거워요. 계란찜인데? 계란찜 같아. 이거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. 오. 맛있게 생겼어. 너는 딱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퓨레처럼 빵이라 해야지. 빵으로 스폰으로 하면 안 돼. 오. 오. 그 부드러운 음식에다가 좀 딱딱한 빵 같이 먹으니까 완벽한 식감의 조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진짜 영어 배우고 진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이거 진짜 할 만한 것 같아요. 오늘은 LA에서 조셉이었습니다. 안녕. 예. 잘한다. 조셉 잘한다. 자, 사실은 뭐 조셉의 영상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한 달 살기 1,500만 원. 세긴 하네. 요즘 학부모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끼리 같이 뭐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렌트카도 똑같아요. 큰 거 하나 해서 같이 쉐어하는 거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아서. 그건 너무 별로. 진짜 별로. 네, 저희가 별로라는 말을 왜 했냐면 문제는 하나 생겨요. 그래서 바로 다 같이 묶어서 가잖아요. 그럼 결국에 그 나라의 생활이나 그 나라 사람이랑 못 느껴, 못 느낀다고. 언어가 안 늘어요. 한국 사람 끼리 가면은. 자,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두 아버지께. 하하 씨와 박준영 아버지께. 따님이 아빠 나 500만 원만 주면 내가 한 달 동안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올게. 그럼 내가 내 딸한테 이러지. 넌 두 살밖에 안 됐는데 500만 원 갖고 뭘 하려고. 자, 그리고 두 살. 나중에. 그리고 아내분이 여보 나 애기랑 같이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애기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올 테니까 1,500만 원만 줘. 자,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.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걸 허락하시겠어요? 와, 진짜 힘들다. 아, 뭐, 그러니까 애기만 가면 500만 원이고, 와이프랑 애기 둘 다 가면 1,500. 난 100% 내 와이프하고 애기 둘 다 보내는데, 내가 또 가지. 나도 가야지. 3시 가는 거. 그렇지. 3시 가서 그 1,500만 원은 3시 가면 내가 그 1,000만 원으로 내가 만들 수 있거든. 아니, 자, 네. 보세요. 네. 아빠는 사실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자, 이게 저희 지적하고 싶어요. 네, 네. 왜 가는 부모가 꼭 엄마예요? 우리 라떼파파 배웠잖아요. 근데, 아빠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지. 아이 입장에서 엄마랑 가고 싶다고. 맞아. 아이가 엄마를 더 좋아해.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예요. 무조건. 그럼. 아, 진짜. 아, 무조건 키워보세요. 놀 땐 재밌게 놀다가 끝에 보면 뭐 다시 엄마지. 아니, 졸리면 엄마고. 자기 배고프면 엄마고. 자기 아프면 더 엄마야. 맞아. 엄마가 밥 주니까.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맞아. 나도 가끔 나한테 우유가 났으면 좋겠어. 그 정도야, 그 정도.